그다음에 랄프 앤 제니 work together 하거든. 랄프 앤 제니 work together. 랄프 앤 제니 work together. 다시 볼까요? 랄프 앤 제니 work together. 오케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누가 뭐 한다 좀 찾죠? 누가 뭐 한대요? 랄프랑 제니가 work 제니가 한다. 그렇죠. 랄프 앤 제니가 work 한다. 오케이, 끊어읽기의 첫 번째 규칙. 뭐부터 찾는다고?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가 누가 없어. 왜? 얘는 뭐 하는 문장이니까?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에 누가 없죠. 뭐뭐 해라로 시작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alph and Jenny. Ralph and Jenny. 암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니까 하다시에 S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they walk together죠. 오케이. 그래서 뜻은 Ralph와 Jenny가 뭐 한대요? 일한대죠. 그쵸. 투게더의 뜻은 함께.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일하니? 어떻게 일하니?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일한다? 함께 일한다. 같이 일한다. 그러니까 투게더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다? 어찌시다. Rap and Danny work 합니다. Rap과 Danny, they work. 그들은 일해요. 어떻게 일하는데? 같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투게더란 내가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랄프와 제니는 어떻게 어떻게 일합니까? 일하니?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내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는데? How do Ralph and Danny work? 하면 좋죠. How do they work? How do they work? 걔도 어떻게 일하니? How do they work? How do Ralph and Jenny work? They work together. 같이 일하는데. 자, 그래서 이 일단 읽어볼까요? She went there. 오케이. 누가 뭐 했다? She가 went 했다.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일단 무슨 뜻이야? 거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그녀는 거기에 갔다. 이러고 있죠. There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T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어디? 거기. 있습니까? 그녀는 거기에 갔다. 아, 참, 얘가 꾸며주는 말은 얘기 안 했네. 얘부터 하는데. 일단 얘하고. She went there. The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하고 있다? 문장 전체를 설명해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뭐 만들어서 앞으로 던지고? Where 만들어서 던지고? 이 안에는 뭐가 숨어있지? Did가 숨어있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는데? Where did she go? 그렇죠. Where did she go? 그냥 어디 갔었니? 라고 묻는 거죠. Where did she go? 어디 갔는데? She went there. 거 갔잖아. 됐습니까? 야, 걔 어디 갔어? 거 갔어. Where did she go? She went there. 됐습니까? 그다음 얘가 꾸며주는 거. 얘가 꾸며주는 거. 얘가 꾸며주는 거뭘것 같아요? 일단 모든 구사하는 문장 자체를 사실 꾸며줘. 근데 랩과 제니는 같이 일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같이 일하는 말이 같이 제니와 랩이야. 같이 일한다야. 같이 일한다. 그래서 투게더가 하는 일은 뭐? 워크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일한다? 같이 일한다. 어떻게 들으라고? 자세히 들으라고. 어떻게 산다고? 혼자 산다고. 여기는 주로 하다시를 꾸며주는 게좀 많이 있네요. 그러면 she도 안 했는데 he came back. back이 꾸며주는 건 back이 꾸며주는 건 다시죠. 그렇죠. 다시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back이 꾸며주는 건뭐 came이라는 하다시를 꾸며주고 있죠. 어떻게 왔는데? 다시 왔어. 그다음에 to his hometown은 그의 고향으로 어디로? 그의 고향으로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를 하고 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4번 문제는 다음 어찌시가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은 이게 일단 뭔 소리인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 소리인지 보고 밑줄 치는 어찌시인데 이 어찌랑 어울리는 게 어찌 던지, 어찌 빅인지, 어찌 볼든지, 어찌 플라인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읽어볼까요? The big bird flies low. 그렇습니까? The big bird. 뜻은 뭐고? 그큰 새죠. 암만 길어봤자. It. fly가 왜 꼬라지가 됐는지 알겠죠? 그렇죠. It fly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준 거죠, 지금. It flies low.
그래서 그 큰 새가 뭐 한다? 난다. 난다. low의 뜻은? 낮게. 그렇죠. 낮게 난단 말이에요. 그 새는 그 커다란 새가 낮게 날고 있습니다. big bird가 flies 한다. low, 낮게. 그럼 낮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그렇죠. 어떻게 나니? 낮게 날아요. low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밑줄 칠 수 있는 뭐다? 부사가 맞죠. 그러면 낮게라는 말이 꾸며주는 말은 낮게 그야, 낮게 크니야, 낮게 새야, 낮게 난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low가 꾸며주는 건 당연히 뭐다? flies다. 그래서 어찌씨는 이와 같이 뭘 꾸며줄 수 있다? 바다씨를 꾸며줄 수 있다. 어떻게 난다고? 낮게 난다고. 분명히 강조하지만 영어 갑자기 중학교 올라와서 막 영어 공부 막 선생님 막 이상한 얘기 막 하니까 포기하는 애들 많다는데 지금 수업이 정말 중요한 수업이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she looks very nice today 하고 있네. she looks very nice today 일단 뭘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어때 보인대요? 엄청 좋아 보인대죠? 그렇죠? 오늘 맞아요. 그냥 오늘 엄청 멋져 보여 이 말. she looks very nice today. 와, 걔 오늘 개 이뻐 보여?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개 이쁜, 개 멋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Very nice. 그러면 누가 뭐 한다고 찾아야 되겠죠? 누가 뭐 한다? 누가 she가 뭐 한다? looks very nice 한다. 그녀가 매우 멋져 보인다. 그럼 to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밑줄 칠 수 있는 부사고 그 다음에 오늘이란 말이 꾸며주는 거 오늘 그녀야 오늘 멋져 보인다야 오늘 멋져 보인다 그렇죠 오늘 멋져 보인다 그래서 today가 꾸며주는 건 뭐라고 볼 수도 있고 looks very nice 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뭐하고 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언제 멋져 보인다? 언제? 오늘 투데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녀가 언제 멋져 보이냐 라고 묻는 거죠 투데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 아무래도 네가 이제 어디서 딴 데서 공부하다 왔으니까 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궁금하겠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너한테 자꾸 물어볼 거야 그렇죠 그래서 투데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 그게 다야? 아까 전에 이거 궁금하니까 뭐래? Where did she go? 라는지 그렇죠? 그럼 여기 하다시 어디 있어? looks 있죠? 자, 그래서 today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거기 집중 안 하는 학생인데 today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oes she look very nice? 그렇죠. When does she look very nice? When does she look very nice? 언제 그녀가 멋져 보입니까? 언제? 오늘. 맞습니다. When. 여기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는 거죠. look이 아니고 looks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he 계속해서 the rabbit runs too fast입니다. The rabbit runs too fast. 오케이. 대부분 하는 짓이 맨날 하는 짓이 좀 끊어있죠.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누가 뭐 한다? 누가다부터 찾는다고 옛날에 얘기했죠. 누가다부터. 누가 래빗이 다 런즈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뜻은 그 토끼가 달린대죠. 되게 빠르게. 너무 빠르게. 그렇습니까? 투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뇌시켜 놓는 거예요. 미리 나중에 뭐 할 거 있어서. 너무 라뜻이라 했어. 그 토끼가 달립니다. 어떻게? 너무 빠르게. 그 토끼는 너무 빠르게 달린다. 잡을 수 있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다. 그렇죠. 너무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무슨 뭐 한다라는 말이 뒤에 덧붙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the rabbit runs too fast to catch. 여기 붙었다. catch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토끼가 너무 빨리 달려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건 너무라 했어 너무 베리하고 느낌이 달라 그냥 베리는 좀 매우 정말 이런 뜻이야 투는 인상을 이렇게 찌그리면서 너무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뒤에 뭐뭐 한다라는 말이 오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추용법이라고 이상한 거 하나 배우기 때문에 미리 세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토끼가 너무 빠르게 달린다
그냥 너무란 말이 꾸며진 우리의 전체적인 뜻을 아니까 너무랑 어울리는 걸 이제 찾으면 돼. 그렇죠? 그냥 너무 급토끼야, 너무 달린다야, 너무 빠르게야. 그렇죠, 너무 빠르게죠. 그러면 to가 꾸며주는 건 뭐? fast죠. 근데 여기에 fast 밑줄 안 쳤지만 fast도 똑같이 뭐야? 빠르게, 그렇죠. 어찌 빠르게, 어찌시죠. 그러면 fast가 꾸며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빠르게 토끼야, 빠르게 달린다야, 빠르게 너무야,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fast가 꾸며주는 건 뭐? runs란 말이죠. 그렇죠?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C는 어찌가 뭘 꾸몄다? 어찌가 어찌를 꾸몄죠. 어찌 어찌 달린다 이러고 있죠. 너무 빠르게 달린다. 그다음에 D입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Later she became a princess. 뭐 동화책 보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녀는 뭐가 됐대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She는 누구겠어요? 뭐 여러 사람도 있죠. 머리 긴 애도 있고 피부가 하얀 애도 있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그녀는 공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 나중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맞다? 어찌 시 맞죠. 언제 공주 됐는데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렇습니까? 정확한 때를 얘기 안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죠. 말을 하는 사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녀는 공주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나중에 그녀야, 나중에 공주가 되었다야, 나중에 공주가 되었다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when에 대한 대답이면 뭘 꾸며준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보통 how에 대한 대답이 주로 보통 하다시를 꾸며줘요.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었던 건 low이 보이죠? low. 어떻게 난다? 낮게 난다. 얘 하나씩 꾸며주고.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토끼가 어떻게 달리니겠죠? 이거는 how에 대한 대답이. 이거 합성으로 how에 대한 어떻게 달린다? 너무 빠르게 달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을 주고 얘 합쳐져서 얘를 꾸민다고 볼수 있겠죠. 달린다. 어디 달린다? 너무 빠르게 달린다. 얘는 합쳐서 얘를 꾸미고, 얘만 뭐 꾸미냐 했으니까 너무 빠르게, 얘만 따르면 얘를 꾸며주는구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입니다. The subway comes right on time 하고 있네. The subway comes. 누가 뭐 한다? The 지하철이 온다. 말이죠. 그쵸? 아이고, 시간은 다 됐는데 조금 더 할게요. 지하철이 온대요. 오케이. Right on time의 뜻은 오른쪽 제 시간에죠. 그쵸? 여기서 right의 뜻은 딱. 바로 정각에 우리가 지하철이 딱 정시에 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딱 시간 맞춰 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은 딱 정각에 온다, 딱 시간 맞춰 right on time 온다 이런 뜻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딱 바로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정확하게로 할게요. 정확하게 지하철이야, 정확하게 온다야, 정확하게 제 시간에야. 정확하게 제 시간에 온다.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게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제 시간에 온다죠. 됐습니까? 정확하게 어찌 제 시간에, 어찌 시간 맞춰, 어찌 시간 맞춰, 정확하게 시간 맞춰. 됐습니까? 어찌 맞춰, 정확하게 맞춰. 그래서 Y식 꾸며주는 건 뭐? On time을 꾸며주고요. 그리고 on time도 따져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도 뭐다? 어찌시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합쳐져서 when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 온다? 딱 맞춰서. 언제 온다? 딱 맞춰서. 이 덩어리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인데 얘만 따지니까 얘 묻는 거야. 이거 딱 시간 맞춰. 언제? 딱 맞춰. 그리고 when에 대한 대답이지만 얘만 따져보니까 얘는 예를 꾸며준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가 어찌를 꾸며주는 건 C하고 E죠. 어찌 빠르게, 너무 빠르게, 어찌 맞춰, 딱 맞춰.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찌 C 했고 다음 시간에 앞제비 C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 숙제가 없네. 그래서 내가 오늘 써놨는 것들 중에 문법 수업에 뭐 전치사 뭐 연습 문제 풀이하라고 했는데 전치사 수업 못했으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 아닙니다. 네. 맞습니까? 오늘 했는 거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풀이했는 거 가지고 내일 어떤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 파트 전체적으로 다 복습하세요. 어째서 파트.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